아, 낚싯대 끌고 갔어. 아, 젠장. 아이씨. 어.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죄송한 말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시방에 가갖고 통발 설치하고 삼치를 때리려고 했는데 만조 시간이 4시라서 시간이 너무 늦고 예, 몸땡이가 완전 저질이 됐습니다. 예,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해선 배스 잡으러 왔다가 약속드린 대낚시랑 배스 낚시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때 봤던 미스테리 고기, 예, 미스테리 고기를 꼭 한 마리 잡아서 뭔지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배스는 잡으면 아주 쬐끔한 맛을 한번 봐볼까요? 예, 유튜브 보니까 회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그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일단 잡은 다음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대낚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지루한 낚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낚시를 대낚시부터 배웠거든요? 예, 제가 더럽고 치사해갖고 직장을 발로 차고 박차고 나왔을 때, 예,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완전히 복잡할 때 제일 큰 도움을 줬던 게 바로 대낚시였습니다. 예, 요즘 근데 바다 낚시에 완전히 빠져갖고 이놈을 정말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아, 미안하다. 예, 가끔 코에 바람 좀 넣어줄게. 예, 지금 떡밥은 아쿠아텍2에다가 찐버거를 섞어서 달아놨고요. 예, 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죠? 자, 그럼 저기서 대낚시가 고기를 잡을 동안에 저는 이쪽에서 배스를 한번 부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싯대 끌고 갔어! 아, 젠장! 아이씨! 어! 어, 저기 낚싯대 끌고 갔어요! 아, 젠장! 아, 미치겠네? 어떡하죠? 걸어볼까요, 이걸로? 아이씨. 잠깐 루어하는 사이에 엄청난 놈이 물었나 봅니다. 아이, 큰일 났네. 아이, 아까워. 큰일 났다. 아, 저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오, 나가면 안 돼. 오케이. 아이씨.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씨. 아, 저기까지 안 가요. 아, 어떡하지? 건너가야 되나? 딱 중간이라 이게 저기까지 안 날아가요. 이 받침이 부러질 정도로 엄청 큰 놈이었나봐요. 아, 미치겠네. 한참 돌아가야지 돼요. 아이씨, 네. 아이씨. 그냥 앉아있을 거야, 씨. 지금 낚싯대 지금 저기 처박혀 있는데, 아이씨, 각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걸리기까지 했어요. 아이씨,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여러분. 아이씨, 오늘 엉망진창입니다. 예, 여러분. 아, 극적으로, 예, 낚싯대로 지그에 들어 걸어서 지금 낚싯대는 꺼냈는데, 지금 고기가 아직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이씨, 큰일 났네. 아, 그래도 낚싯대 구한 게 어딥니까?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죽을 뻔했네, 씨.